처럼 당신의 건강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치어리더 이선영과 안월동의 몸짱 만들기 오늘로써 104일차. 야, 104일차 재활 29일차입니다. 자, 어제 인바디 결과보다 오늘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닮아간다고 그럴까요? 제 자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제 선영이 같은 경우는 왜 체중이 700g이나 빠졌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어제 몇 끼 먹었어요? 어제 그게 두 끼인가 한 끼인가 반, 한 끼 반인가? 한 끼 반, 두 끼 반 그러네요. 근데 지금 참 슬픈 게 체중만 빠져서 지방만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체중이 빠지면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근육이 체중이 늘어도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 게 좋은데 어저께 보다 700g이 빠졌는데 근육이 500g, 거기에 이제 지방이 400g 늘어서 체지방 9.7kg가 됐는데 104일 전보다는 체중은 2.1kg, 그 다음에 체지방은 4.4kg, 근육은 1.4kg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끼를 먹고 두 번째 끼는 야구장에서 제가 음식을 6포 5개로 저녁을 때우려고 했는데 옆에서 학부모님이 김밥을 주셨는데 김밥하고 빵을 주셨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저는 체중이 800g이나 빠졌습니다. 아, 이런 악불사. 800g 중에 근육이 500g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오늘은 420자 가늘적 단식 안월동은 지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3만보 이상 걸었고요. 그리고 웨이트 했고요. 자, 오늘 질문 있나요? 네. 자, 가봅시다. 네. 질문 찾기 전에 제 인바디 결과 한번 공개할게요, 여러분. 자, 체중이 몇 킬로인가요? 알 보셨죠? 올해 44살이고 키도 1m87입니다. 자, 체지방 제로제로, 지방 조절 제로제로, 기초 대사. 자, 네, 질문.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는데 제가 거의 간헐적 단식은 신이죠, 신 이제 420일차. 예. 뭐냐? 뭐예요? 저는 오전 6시에 일어나요. 6시? 그래서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 끼 식사를 하고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너무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영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16시간 동안 물만 드시나요? 전 운동 전으로 BCAA를 먹는데 안 돼요. 간헐적 끝이야. 필요 없어요. 그럼 말해주세요. 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 궁금합니다. 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게요, 16시간 동안 에너지가 되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내 몸을 청소하는 시간이 깨져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몸에 어떠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을 때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BCAA도 단백질이란 말이죠. 프로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모든 게 들어오면 안 되고, 하물며 BCAA 3g만 들어와도 3, 4, 12, 12칼로리가 들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백지에 조그만한 먼지만 떨어져도 보이듯이 여러분이 16시간 동안 에너지가 되는 칼로리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 허브티, 블랙커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 단백질 안 됩니다. 그 식사는 8시간 동안은 먹어도 되나요? BCAA? 식사시간 안에는 상관없습니다. 식사시간 안에, 그러니까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안에는 밥 먹은 중간중간 BCAA를 먹든 뭐 크레아틴을 먹든 아미노산을 먹든 뭐 HMB를 먹든 다 타우린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저는 공복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치어리더 이선영 형 같은 경우에는요, 공복 상태에서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는 뭐 식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 항상 유산소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거의 1시쯤? 보통 그쵸? 12시에서 1시 정도에 먹으니까 거의 16시간은 지키는 거죠. 네, 그때 먹고 그다음에 진짜 배고프면 공복에 저녁에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저녁에 한 끼 더 먹거나 아니면 건너뛰고. 건너뛰고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면 건너뛰고 배고프면 조금 더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치어리더 이선영은. 네. 저 같은 경우는 16시간 기준으로 하되 어떤 날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24시간, 28시간도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배고프냐고요? 안 고파요. 네. 다음. 네. 없나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같은 부위 운동을 하더라도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에 의해 생성되는 근육 모양 혹은 형태가 달라지나요? 주둔근, 부양근 관계없이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기는 근육은 이두 쪽에 연관된 근육이에요. 등. 등은 프레스, 미는 동작에서 등 근육은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의 그 중력에 비례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스 동작은 대부분 내려올 때 힘이 실리고 밀 때도 힘이 실리지만 보통 로우 동작은 대부분 보면 역으로. 그러니까 프레스는 주로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오고 로우 동작은 밑에서 위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주로 당기는 힘이 센 사람은 등쪽 근육이 좋고요. 미는 힘이 좋은 사람은 가슴하고 어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고 식객에서 아침과 낮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있는 거지 밤만 있으면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야라는 거 아시죠? 알래스카 가면 백야가 있잖아요. 맞나요? 화이트 나이트 아닌가? 발음 이상하나? 그래서 결론은 당기는 근육과 미는 근육을 같이 사용하셔야지만 몸이 이쁘게 만들어주고요. 당기는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등쪽하고 팔 이두가 좋고 미는 힘이 좋으신 분은 삼두하고 어깨하고 가슴이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50대 50으로 만들어야지 멋진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죠. 네, 네. 질문 끝입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화창하고 이제 여름에 길목에 접어들었고요. 어젠 덥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얇은 옷 하나는 갖고 다니는 게 혹시 추울 때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자애가 있지 않으면 멋진 몸을 못 만들고 내 몸을 사랑하는데 쓰레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서 오늘 안녕.